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숲으로 가려면 서울의 숲 지하철역 4번 출구로 나갑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지나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군마상을 둘러봅니다. 이 길을 지나서 시유를 거쳐 여름 캠핑장을 둘러봅니다. 그 후 갤러리 정원에서 꽃들을 구경합니다. 곤충 식물원을 둘러봅니다. 옆에 족구 경기를 구경한 후 이 길을 따라 소원의 폭포를 지나서 꽃사슴 방사장을 둘러봅니다. 이 길을 따라 바람의 언덕을 거쳐서 이 길로 쭉 직진합니다. 육교를 지난 후 이 길을 따라서 한강 공원까지 갑니다. 한강을 둘러본 후 다시 이 길을 따라 되돌아옵니다. 직진한 후 바람의 언덕을 둘러봅니다. 그런 후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후 직진해서 호수까지 갑니다. 그런 후 가족마당을 둘러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자전거 대여소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자전거를 빌리려면 이곳으로 와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갑니다. 좌측으로 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쭉 직진하면 좌측에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킨이나 맥주, 커피를 먹습니다. 그런 후 횡단보도를 건넌 후 서울숲역 5번 출구로 가서 지하철로 귀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방랑자 호시우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숲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서울숲역 4번 출구로 나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좌측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에비뉴로 가는 것이고 우측은 5번 출구를 통해 자전거 대여소로 가는 것입니다. 좌측편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에비뉴 쪽으로 가겠습니다. 에비뉴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곳은 길거리 상점이니 이것저것 둘러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액세서리 상점도 있습니다. 에비뉴를 지난 후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렇게 군마상이 나옵니다. 군마상 옆으로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군마상의 모습이 역동적이라 보기가 좋습니다. 주변의 꽃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흰색 튤립도 아름답고 노란색 튤립, 붉은색 튤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의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곳이 여름 캠핑장입니다. 이곳에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꿀벌 정원입니다. 정원의 핀 꽃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옆에 곤충식물원을 들어갑니다. 들어서자마자 예쁜 물고기들이 반겨줍니다. 곤충과 나비의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열대 식물도 있고 예쁜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과 식물을 감상합니다. 곤충 식물원 옆에서 족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토끼우리가 나옵니다. 먹이를 먹는 토끼의 모습이 앙증맞습니다. 한적한 숲길을 걸어갑니다. 소원의 폭포를 지나서 꽃사슴 방목장에 도착합니다. 바람에 언덕 쪽으로 올라간 후 생태숲 쪽으로 갑니다. 다리를 지나가면서 다리 밑에 꽃사슴 목장의 사슴들을 구경합니다. 육교를 건너갑니다. 외국분들도 많이 구경 오니 한국에 오시면 꼭 들러보세요. 육교 끝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모습도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한강공원에 도착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수대교이고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저 멀리 동호대교가 보입니다. 밤에 보는 야경도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이 화장실입니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생태숲 안내 표지판이 다시 나옵니다. 이곳에서 좌회전합니다. 쭉 직진하면 바람의 언덕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손을 잡고 가는 연인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좌회전한 후 저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두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서울숲 9번 출구로 들어갑니다. 다리를 지나서 작은 호수에 도착합니다. 호수 위에 다리를 건너간 후 좌회전하면 가족 마당이 나옵니다. 비누방울 놀이를 하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습니다. 비둘기들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직진하면 자전거 대여소가 나옵니다. 이곳이 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2인용 자전거를 타는 형제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온 가족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치킨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십니다. 쭉 직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앞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서 거리 카페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곳이 나오는데 앞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가 에비뉴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앞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후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내려서 우측으로 갑니다. 그러면 4번 출구가 나옵니다. 4번 출구에서 우회전하면 지하철역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여행이 어떠셨나요?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서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으니 꼭 여행 오세요. 안녕.